안녕하십니까?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저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진료보고 그중에서 특히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팽창형 임플란트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람 몸 안에 들어간 임플란트 합병증은 결국에 두 가지만 수술 전에 확인하시면 돼요. 감염하고 고장입니다. 감염은 이제 균이 들어가서 그게 수술 중이든 수술하고 난 뒤든 균이 들어가서 문제를 만드는 거고요. 고장은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. 다행히도 팽창 임플란트는 사람 몸 안에 이식되는 임플란트들 중에서 내구성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임플란트 수술들의 제조사들은 전부 다 기계 고장에 대한 평생 보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임플란트들에 비해서 기계 고장으로 인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훨씬 적습니다. 왜냐하면 고장으로 인한 재수술은 뭐 술자가 조금 경험이 있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. 환자한테도 큰 해가 가는 건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고장은 일단 걱정할 부분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다음으로 감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은 진짜 사람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술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를 필요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 병원에서 환자가 주의할 것보다는 병원에서 이제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.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어떤 사람이 했느냐 또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잘 이제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 제가 지난 건 10년 동안 이 수술 주로 해오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이게 사실 환자가 뭐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아니면은 이전에 뭐 신장 이식을 받았다, 간 이식 받았다,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술의 결과가 성공률의 차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.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환자가 정말 내가 이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잘 했다면 수술의 결과가 뭐 좋더라였습니다. 그래서 이 수술은 뭐 수술의 합병증이 맞냐 적냐 이런 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그걸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수술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